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9월 5일 수요일입니다. 자, 힘차게 오늘도 아침 무료 주식 시황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전일 뉴스 브리핑부터 간단하게 하죠. 자, 오늘 방북 특사단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전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약 50분간 통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가지 논의를 좀 했었겠죠. 자, 방북 특사단에게는 북미 그리고 중국과의 그런 다자관계에 있는 여러가지 서로 이해관계를 조금 중재해야 된다는 그런 큰 지금 사명을 띄고 가고 있습니다. 자, 전일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요. 자, 전일 미국도 좀 빠지고 유럽이 조금 많이 빠졌는데 그럼 체크하면서 이야기하죠. 전일 미국 시장 마이너스 0.05, 다우존스는 뭐 크게 빠진 거 없어요. 빠졌다가 20일에 지지권에서 덜 올렸어요. 양호.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0.23% 하락. 양호. 그죠? 근데 유럽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유럽, 독일도, 독일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저점 테스트 가거든요.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에요. 자, 20일 지지해야 되는데 대박 깨버렸다. 여기 못 지키면 밑으로 박살나요. 그래서 유럽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뉴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때문에 안 좋은가. 근데 특별한 뉴스가 없어요. 뭐 신흥국의 위험 그리고 무역, 그러니까 뭐 미국 중국과의 그 무역 내지는 여러가지 등등등 특별한 해답이 없어요. 뭐 하루만에 무슨 해답이 있겠습니까? 특별하게 수요가 없었다면. 그래서 저도 이유를 특별하게는 뉴스에서 찾지 못했어요. 유럽이 하락했어요. 어쨌든. 자, 전일 아시아 시장은 중국 상해가 이제 턴하려는 모습입니다. 이게 조금 비슷하기로는 현대차하고 좀 비슷하네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죠? 현대차는 3중 4중 바닥을 딱 그리면서 가는데, 자, 중국도 이제 크게 보면 역해 된 숄더 스타일이고, 여기가 잠깐 삐져나갔지만 바닥권이 여기가 탄탄하다. 2700 정도가 바닥이라는 어느 정도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저점을 봐도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좀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서 61인근까지 반등해 준다면 별 무리 없겠다. 이제 반등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자, 대만의 가권도 지지받아야 될 선에서 적당히 지지받은 모습이고요. 자, 니케이도 그냥 그만 하루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조금 흔들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 좀 빠졌어요. 마이너스 0.35 하락했고요. 외국인이 1575개 매도했습니다. 그것을 개인이 다 받아줬어요. 자, 그래서 당연하게 콜옵션 한 20%에서 30% 정도 빠졌고요. 풋옵션 16%에서 한 20% 올랐습니다. 요거 잘 한번 관심있게 보십시오. 올라온 것은 16% 풋이 올랐는데 빠진 거는 콜이 21% 빠졌어요. 외가는 좀 더 격차가 나고요. 보이시죠? 그것은 중간중간에 조금 변동은 있었습니다만 연일 좀 스트레이트로 오른 콜옵션을 좀 더 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외국인 계속 상방향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긴장해야 돼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흔들림 상당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한번 또 보자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참 그게 전략이 잘, 현재까지는 욕을 좀 덜어먹고도 있습니다만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약간 무대포 정신, 그죠? 자, WTO도 탈퇴하겠다, 뭐 이런 위협도 하고, 미국과 캐나다 지금 나프타 지금 협상 체결을 못했습니다. 자, 멕시코하고는 했는데 그러면서 캐나다 너 그거 빼고 할 수도 있대, 이러면서 강수를 막 두고 있어요. 역시 기업가로서도 상당히 성공을 했던 그런 인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 밀당의 대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남북관계에서도 북미관계에서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폼페이오가 뭐 파토놓고 안 가고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트럼프는 달린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달렸죠. 자, 그런 걸 보면 밀고 땡기기를 정말 잘하는 그런 인물이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상대국의 입장에서 당하고 있으니까
그죠? 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아, 잠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신 분들 1번 눌러 보세요. 1번 눌러, 이해야. 자,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33분이 지금 접속하셨네요. 점점점점 이제 접속 인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닥터K 책임감이 더 큽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면 30명이 100명으로 늘어나겠죠. 동시 접속이. 자, 화이팅입니다. 잠깐 뉴스하는 도중에 한번 화이팅 할게요. 30분 정도 되니까. 자, 오늘 한 30초 정도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마십시오. 내쉽시오.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쉴 때는 배부에 있는 거 끝까지 내쉽니다. 나야, 어저께도 정말 열심히 하루 잘 지냈어. 오늘 하루 너무 날씨도 좋고 기분이 너무 좋아. 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난 반드시 성공하지. 그지? 야, 기분도 좋고 날씨도 좋고 모든 게다 오케이다. 야, 화이팅! 오늘 멋지게 또 하루 보내면 나는 투더 탑한 걸음 더 가는 거야. 자, 여러분도 화이팅 하십시오. 간단하게 합니다. 자, 우리는 성공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자, 뉴스 보면 전일, 셀트리온 삼형제를 비롯해서 바이오주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것이 공매도를 커버하는 쇼커버 물량인지 아니면 신규 물량인지 몰라도 쇼커버 물량일 거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데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개인들이 2018년도에 1억 이상 주문한 회사 상위권을 살펴보니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등등을 위시한 바이오주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투심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오주가 잘 가게 되면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웃을 수 있는데 이게 휘청휘청해버리면 그동안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자, 그랬고 또 다른 뉴스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바이오 시뮬러, 쉽게 말하면 동물성 복제약을 하기에는 이제 경쟁도 너무 심하고 가격 그러니까 이윤이 별로 안 남는다 그런 뉴스를 봤고요.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 쪽으로 이제 치중을 하겠다.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이 바이오 에피스입니까? 합해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 맞습니까? 정확한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치중하겠다. 삼성의 미래는 제2의 반도체처럼 바이오를 밀어붙이겠다. 이런 기조 때문에 닥터케이도 쌈바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지금 강력하게 지금 여러분들께 의견을 드리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양호입니다. 현재까지 양호고 지금 동시효과약 조금 전에 보니까 플러스던데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략 1% 정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인 포트폴리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LG화학, 현대건설, 현대차, 삼성전자는 팔았습니다. 삼성전기는 선수급만 하라.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삼성전기까지는 약보합 정도입니다. 포트폴리오 양호. 시장 약간 흔들림 출발 예상됩니다만 포트폴리오 일단 양호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러분들께 얼마만큼 웃음을 드릴지 제가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50만 가면 10% 넘어가는 거거든요. 10% 넘어가는 수익 납니다. 중간에 끊어 먹었던 사람은 13% 이상도 날수 있는 상황입니다. 50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55만 원까지도 보이거든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중간에 흐름 흔들릴 때 닥터케이는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요. 자, 어떻게?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여기서 끊고 밀려가 여기 오면 다시 산다고요. 근데 일진 모티리얼부터 밑에가 있는 건좀 삼성전자의 가오가 안 산다. 가오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 그리고 또, 자, 제 혼자 이 뉴스를 다 선별했느냐? 아닙니다. 닥터K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채팅방, 우리 팀원들이 다 자신의
전문 분야 내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던 자료들을 그냥 샥 날려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혼자서 다 찾으려 해보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도 그런 시너지를 가지고 있다.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넘쳐나고 있다. 노트에 필기하고 서로서로 공유하고, 야, very good! 그죠? 들어오시고 싶으시면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같이 할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채팅방, 어떤 다른 데처럼 제발 들어오라고 그렇게 안 합니다. 들어와서는 쓸데없는 그런 거 날라오는데 아니에요. 장 끝나고야 서로 친목 도모를 위해서 잡담도 좀 하긴 하지만, 그죠?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자, 아침에 일찍 시작하니까 좋네요. 좀 여유도 있고, 미니시계 왜 자꾸 도망가는 거야? 이거 도망가지 마, 좀. 됐는데.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또 1위를 했지 않습니까? 야, 정말 뿌듯합니다. 뮤지션의 한 명으로서 방탄소년단이 참 대단하다는 게 라이브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제가 헤비메탈 락그룹도 해봤거든요. 몸의 움직임이 커지면 이 탄탄한 가창력이 없으면 음정이 막 흔들려요. 잠깐 보실래요? 아아아아 몸을 흔들면 이렇게 흔들린다고요. 근데 배심이 딱 있으면서 딱 흔들어줘야, 딱 잡아줘야 몸을 좀 흔들어도 이게 노래가 되는 것인데, 그 격렬한 춤을 추면서도 음정 틀린 걸잘못 봤어요. 진짜. 와, 정말 대단해. 딴거다 접어두더라도. 야, 닥터케이가 가수 출신이다 보니까 너무 가창력이 대단하고 춤도 대단하다. 그래서 그 역할 때문인지, 영향 때문인지, 자, 제3 한류가 오지 않느냐. 이런 외국의 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주들, JYP, 뭐그 다음에 SM,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주들이 상당히 좀 상승했다가, 지금 정확하게는 안 봤습니다만 상승 기조에 있었던 것까지는 확인했거든요. JYP는 상당히 고점까지 있었던 걸로 좀 전에 이제 기억하고요. 1조대로 간댔던가. 야, 어쨌든 대단해요. 자, 그래서 제3 한류가 왜 일어나느냐. 자, 미국의 넷플릭스, 자, 온라인으로 동영상 공급하는, 그죠? OTT라 그러죠. 온더탑 맞습니까?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오버 더 탑인가? 오버 더 탑.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오버 더 탑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이제 온라인을 매체로 미국의, 케이블 TV가 상당히 가입자가 줄어드는 반면에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으로 동영상 보는 그런, 가격 경쟁력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유튜브 같은 실시간 스트리밍 내지는 실시간으로 이제 동영상을 볼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자, 우리나라도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저번에 잠깐 소개했던 제이 콘텐트리 등등등 그런 미디어 제작 관련 회사들이 조금 후광을 입지 않느냐,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뉴스 그렇게 체크해 봤고요. 자, 댓글들 많이 남겨 주셨네요, 그죠? 흠휴 따라 하셨네. 야, 마인드 컨트롤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별 미친 짓다 하고 있네 하겠지만,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생각 하는 사람보다 우리는 훨씬 빨리 저 위에 가 있을 겁니다. 제 인호님도 반갑습니다. 조만간 초대할게요. 젠틀하신 것 같네요. 공부 댓글이 잘안 보이세요, 근데. 그거만, 공부 댓글만 좀 남겨주시면, 같이 할게요. 냥냥이를 위한 한소절 할까? 눈꽃이 떨어져요. 조금씩 떨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요 정도 하면 되니? 양양? 닥터케이가 가수 출신이거든요. 자, 재밌죠? 닥터케이는 음악과 주식을 같이, 추구합니다. 주식만 머리 아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침 장을 여는 닥터케이라고 합니다. 자, 어저께 전일 시장.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재밌잖아요. 제 스타일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핵심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차트를 볼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딱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동시효과에서 4,500원 올라가고 있어요. 참, 어저께 그 뭡니까? 시간에 단일가에서도 강세 보였거든요. 자, 일단 양호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지금 여기 왜, 여기는 동시효과 안 나오죠? 원래 안 나옵니까? 여기 핵심 종목 있으면 지금 동시효과 상황이 다안 바뀌나요? 이 앱에서 보면 막 바뀌고 있는데, 다른 앱에서 보면. 자, 포트폴리오, 보합 두 개고요. 플러스 두 개입니다. 그럼 플러스 아닙니까? 야, 장이 흔들리는데도 안 흔들려요. 그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전일 뭐 괜찮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관 외국인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 좀 팔았는데 상관없습니다. 기관이 꾸준하게 관심세 있고 지금 동시효과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어요. LG화 조금 밀립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놔야 되겠네. 다시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자 여기 강하게 뛰어넘으면 오늘 잽 가요. 야, 4% 5%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품만 물어 한 물어도 되겠습니까? 4% 5% 가면요. 대형 우량주로 10% 가는 게 쉽지 않아요. 10% 가면 딱 거품만 물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이러면서. LG화학 약보합이고요. LG화학이 왜이 외국계가 파는지 모르겠어요. 기관 좀사 들어오는데. 외국인이 같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자, 적당히 반등 나오고 적당히 가고 있어요. 이 다음 반등 한번 나오면 38만원 가면 무조건 다 불었어요. 여기도 지금 불었을건이지만 얼추 고가 예상, 예상가 설정이 어딨지? 아, 요거, 똑똑해. 여러분들, 치유가 우리 닥터K방의 꿈나무자 대표 선수입니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똑똑하지, 키 크지, 잘생겼지. 야, 내가 딸이 있으면 주고 싶다. 지우야, 10년만 기다릴래? 우리 딸이 중3이거든. 41 되잖아, 그러면. 아, 이런 거 알려도 되나? 어쨌든. 아,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강보합 예상이고요. 전일 외국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현대건설 플러스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그죠? 자, 삼성전기 플러스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우 선수 들어가서 홀딩 사인 그대로 잘 이어받아서 홀딩하고 있답니다. 안나, 러시아에 있는 안나, no problem, 오케이? 한미약품, no problem. You got it? 은봉, 오해선 터치하기 전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나, 아까 채팅방에서 잠깐 본것 같네요. 자, 해외 동포 여러분, 혹시 방송 듣고 계신다, 어디에서 거주하고 듣고 계신다고 적극적으로 남겨주십시오. 닥터K가 해외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무료 채팅방으로, 최선을 다해서 케어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하실 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빼야 될것 같네, 예상. 그렇지. 걔는 문제가 무슨 말이지? 냥냥아. 아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야. 53명 시청 중. 야, 참. 바쁘니까 추석 체크 나중에 할게요. 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승 출발했어요. No problem. 자, 여기서 딱, 여기 47만 원 안 깨면 오늘 갑니다. 이 양봉 딱 세우지. 벌써 1% 이상 뚫으려고 하고 있죠. 여기 47만 6천 띄우면 오늘 한3% 이상 갈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도 강세 유지. 자, 2차 전지 배터리. 자, 개통으로 조금 약세 출발. 자, 남북 경협도 플러스 출발. 현대건설 가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대신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있고, 자, 팀원들 중에는 셀트리온 삼행제 가지고 있는 팀원들 많아요. 제 방송 핵심 구독자들도 그렇죠. 자, 양호. 자, 여기를 강하게 장대 양봉을 뛰어넘으면 이제 추세 바뀝니다. 닥터K 이제 셀트리온 삼행제 사도 된다. 이런 이야기 이제 놓을 수 있는 권력으로 점점점 가고 있습니다. LG화학 약간 약세 빼고 전부 다 포트폴리오 강세입니다. 삼성전기도 플러스 출발. 뭐 지우야 잘하겠지만 지우는 뭐 걱정도 안 된다, 야. 알아서 해라 그냥. 안나,
한미약품도 굿입니다. 자, 나중에 보실 우리 상영님 하나투어 조금 밀리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대응 안될거 아닙니까? 어차피 LS 산전 굿. 자, 일진 머터리얼 약간 눌림목 있는데, 자, 이거 월성 안 깨면 상관없어요. 월성 깨면 절반 던져야 됩니다. 간단하게 일단 보면, 지금 강세 업종 별로 없어요. 건설주 잠깐 약간 강세, 나머지 다 약세. 야, 이거 빠지는 게 오늘 당연한 거긴 하지만 업종 대표주들이 조금 약세입니다. 마이너스 0.3% 정도로 코스피 약세 출발했습니다. 자, 여기서 강하게 빠지고 있어요. 왜? 선물이 또 사네요. 어휴, 진짜 씨. 개인이 선물 사고 있습니다. 밑으로 더 빠질 겁니다. 콜도 사고 있네요. 더 빠질 겁니다. 여기서 안 들어줘요. 밑으로 한번 퉁더 칩니다.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또 개인이 그래서 코스닥에서 또 매수 들어왔습니다. 밑으로 처질 것 같아요. 안 처지면 제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땡큐입니다. 안 처지면 좋겠는데 처질 것 같아. 왜? 한번 쳐줘줘야 요거 조지거든. 선물하고 콜옵션 조지거든요. 자, 지금 벌써 빠졌으니까 또한20% 빠졌을걸요? 콜옵션? 볼까요? 자, 콜옵션 등가격 22% 빠져 시작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조금 외곽에 40% 빠졌어요. 콜다 까먹었어요, 벌써. 제가 왜 흥분하는가? 제가 콜옵션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붕 하면 그냥 여기 있는 거다 벌써 마이너스. 아까 보셨죠? 20% 30% 갔어요. 왔다 갔다 하면 더 까집니다. 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다행히 돌어주네요. 그럼 땡큐입니다, 일단. 걔는 무슨 죄? 야, 지유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너 지유가 지금 여기서 지금 제아에 묻혀 있다고 그냥 이걸로 끝날 것 같아? 끝내주는 펀드 매니저로 나중에 이름 올릴 거야. 믿어 의심치를 않는다. 지우야, 넌 그렇게 될수 있어. 끝장났어, 내가 보기에는. 넌될수 있어. 반드시 된다. 회계, 라이센스 있지. 잘생겼지. 키 크지. 똑똑하지. 주식 잘하지. 그거하고 딴 거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지? 할수 있다. 된다. 무조건 된다. 의심 1도 안 한다, 진짜로. 외국인, 그래서에서 43억 규모,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 약간 수돕했어요. 1분 봉으로 보면 더 흔들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자, 빠졌는데, 탁 올라오면 여기는 뭐냐? 1분 봉 이렇게 딱 되면, 시초가 정도 손절하려고 풋옵션 따라 들어가는 애 있습니다. 그죠? 1분 봉 매매하는 애들. 이렇게 되면, 들어올리면 여기서 손절 나와요, 거의. 그리고 대밀리죠? 다시 들어간 애들 있어요. 스캘퍼들. 왔다 갔다 하면 전부 손해입니다. 한쪽으로 쫙 가져야 대부분 수익이 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자, 매도했던 애들은 다 수익이다. 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그대로죠. 이렇게 되면 올라가기 힘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출렁출렁 하다가 들어올리면 들어올리지. 전일 정도로 이거 포기하고 다 넘으면 그렇게 할까? 안 그러면 절대로 위로 대본에 안 줍니다. 왜? 여기 올리면 700억 가까운 애들이 수익 난다니까요. 누가 돈 내놔야 된다고요? 외국 애들 돈 내놔야 돼요. 얘들이 짠 겁니까? 안 올려준다니까? 모르지. 더큰 페이커 있으면 그럴란 건 모르겠는데, 대부분 지금까지 이야기가 그게 맞았어요. 큰 전광판 챙겨보죠. 자, 삼성전자 매도하고 나니까, 자, 안 올라갑니다. 매도 성공. 먹을 만큼 끝까지 빨아먹었어요. 성공. 자, 반도체 약간 강세. 코스닥 IT 약세. 조선 그만. 건설 뭐 그만.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올라가네. 잠깐만요.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 패스. 철강 비실비실. 자, 서율야, 옆에 친구가 포스코 산다길래 내가 딱 보니까 내가 보기엔 차트 별론데. 자, 같이 한지 며칠 안 되는데 많이 좋아. 보세요. 이거 볼줄 아는 눈만 해도 벌써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요, 여러분들? 아, 이거 별로네. 이렇게 딱 했답니다. 별로 맞잖아요. 왜? 우하향인데 별로잖아.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옆에서 못 따라옵니다. 정말입니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그죠? 우리 방에는 퀄리티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선생님, 뭐 등등등등등. 퀄리티 있어요. 그렇다고 주부를 제가 경시하느냐? No, no. 주부,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의 뒷받침 해주는 사람들 주부들 아닙니까? 시장의 일선에서 물가를 몸으로 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필요한 분들이에요.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건설 20% 방금 매수했다고요? 잠깐만요. 야, 지금 그러면 잠깐만요. 일단 대기. 전체 간포고 현대차 올라간다 그랬어요. 빠졌습니까? 올라가요. 옆에서 헛소리 막 하는 애들 있는데. 에휴, 올라갑니다. 아, 매매 기법이 하나뿐입니까? 우상향 하는 것도 있고 밑에서 저점 매수하는 것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자꾸 토를 달아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 1% 가깝게 상승 출발. 양호 등달아서 삼성 바이오 로직스도 가겠죠 그러면. 자, 같이 삽시다. 양호.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쌈바도 좀 먹을게요. 너무 셀트리온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사라는 건 아닙니다만 쌈바도 좀 먹을게요. 숟가락 기법 얹었습니다. 닥터K가 명명했어요. 큰 세력들의 옆에 꼽사리 끼어서 숟가락 하나 얻는 기법. 조금만 먹고 나올게요, 형님들. 숟가락 기법입니다. 시장 좀 돌아서나요? 사실 0.18은 크게 뭐 하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60일을 돌파했거든요. 자, 요것만, 요거 줄이고 있죠. 조금 아까보다 줄였습니다. 분명히. 선물 한번 볼까요? 자, 줄여. 아, 약간 줄이다. 또 느리다. 자, 그러면 또좀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자, 그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콜 옵션 안 줄이죠? 안 줄이면 잘 안 올라가요. 오늘은 지금 현재 매수세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요거 조지고 가도 충분해. 일단은.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반가워요. 야. 제가 너무 참 기분도 좋고 뿌듯한 게, 어저께 제가 방송 12시 반인가까지 했거든요. 여기에 계셨던 분들이 다 거기 계셨던 분들이에요. 거의 다. 참, 열정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저한테 전해지면 저도 열정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제가 또 열심히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윈윈, 시너지가 되는 거겠죠.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책 봤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아닙니다. 꿈을 위해서 잠을 최대한 아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 안 치르고 되는 거 없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LG 머터리얼 양호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던지지 마세요. 누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57,000 안 깨면 던질 필요 없어요. 필룩스도 가지고 있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외 갖고 있는데, 티몬이 갖고 있는데, 이거 체크 안할 수가 없지. 필룩스. 핵심 종목이 있다네. 아직까지 홀딩. 여기 16,000원 정도 깨면 알아서 하세요. 적당히 끊으세요. 이게 약간 힘이 받친 자리 맞아요. 약간 쉬어갈 수 있습니다. 완전 다 던지지 마세요. 또 남겨 놓으세요. 조금. 플러스 아닙니까? 상승 추세예요. 이거 비실비실하다 그 다음에 북 가는 경우 있습니다. 끝까지 발라먹으세요. 생선에 남아있는 조그만 살까지 다 발라먹으세요. 필록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자, 보실래요? 여기 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트폴리오가 벌게요. LG화학 하나 빼고. 그죠? 그러면 부럽습니다. 현대차가 1.2% 가고 있죠? 이것이 포트폴리오의 힘입니다. 지우는 던졌겠지? 삼성전기? 뭐, 보나 안 보나, 뭐, 두 말하면 잔소리지. 나중에 끊고 난 다음에 시간 나면 던졌습니다. 남겨라. 던졌지. 뭐, 이거 보고 지켜볼 애가 아니에요. 아이고, 현대차 간다 그랬어요. 갑니다. 돌파하면 위로 열렸어요. 지영님, 현대차 가지고 있죠? 걱정이 1도 안 된다 그랬을 것 같은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혜님, 그 소혜? 101, 그 소혜? 걔는 김소혜였던 것 같은데. 핑미, 걔들, 맞아요? 소혜? 어쨌든. 아침인데 너무 농담하면 또좀 그렇긴 한데. 현대건설 갑니다. 현대건설 근데 좀 전에 61,000 얼마에 샀다 했죠? 지금은 뭐 살만하기도 한데, 우리에 비해서는 좀 늦게 탔죠? 그죠?
또 여기는 좀 살 타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정도 내려오면 들어가야 돼요. 약간 물려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분봉 매매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뭐 긴 의미에서 보면 20일만 안 깨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16만 3천원 절반, 16만 2천원 해가지고 떤떤하고 나왔다. 됐다 그래. 됐고 SDI도 빠지네. 자 여기 여러분들 오늘 자 전기전자 들어가지 마세요. 하이닉스 물어봤을 때 제가 아 좋습니다 사자 그랬습니까? No. 자 누구더라? 지영님이죠. 지영님 노라 그랬어요. 분명히 안 올라갑니다 지금. 틀린 거 없어요 이것도. 잘못 샀어요. 여기 인근인가 샀잖아. 여기 인근인가. 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20일 깨면 던져야 돼요. 20일 푹 깨면 밑으로 훅 쳐질 수 있어요. 반등 넣으면 20일이 어쨌든 손절 라인입니다. 20일이 손절 라인이에요. 야, 근데 바이오 또 흔들흔들하네. 자, 잠깐 우리 거 먼저 체크해보고 포트폴리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양호입니다.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양호 일단 야 좀 강하게 가자. 1%씩 좀 가면 얼마나 좋냐. 아유, 참 시장이 흔들리니까 뭐 갈 수도 없긴 없지만 크게 흔들릴 거 없어요. LG와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 양호 이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현대차 상승하고 있어요. 다음 턴이 됐습니다. It's my turn. 차가 너무 못 갔어요. 13만 5천원 이상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가봐야 되겠지만 여기까지 목표로 할게요. 13만 6천원 인근. 저 바빠서 물론 아침에는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장중에 체크 못하면 알아서 제 이야기를 참고를 하셨던 분은 알아서 하셔야 돼요. 세게 가면 그냥 적당히 한번 끊어놓고 다시 눌림목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들어가세요. 토해내지 마세요. 이런 거 토해내지 마세요. 틀린 거 없어요. 지금 전부 풀었습니다. 야, 참 시장이 흔들려도 전부 풀었다. LG와 마이너스 됐어도 이거 거의 보합 내지는 앞에서 챙겨 먹었어요 분명히. 자, 야, 현대건설도 플러스 아닙니까, 그죠? 이거 기관에 오긴 제법 관심 있어요. 이런 걸 해야 성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거 하지 말고요. 자, 러시아에 있는 안나 한미약품 아직까지는 양호입니다. 근데 오늘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모양이니까 일단 홀딩입니다. 이거 용인합니다. 50만까지 밀리는 거 용인합니다. 2% 아닙니까, 맞죠? 용인합니다. 어차피 중장기예요. 저기 위에 70만 위에서 샀기 때문에 너무 짧은 흐름에는 연연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팔고 나니까 밀립니다. 더 기다립니다. 여기 64,000원 정도, 아 46,000원까지 오면 매수할 거예요. 미리 이렇게 전략 세워놓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여기 딱 오면 46,000원 정도 오면 양봉 쓸 때 들어가세요. 외국계나 기관이 너무 그 기관 인근에서 패대기 치는 건 없으면 외국인들은 그래도 잡아놓고 있네. 바이오 셀티는 삼형제. 자 일단 양호. 자 여기를 강하게 돌파했다는 게 양호입니다. 그죠? 여기 돌파하기 힘든 자리인데 일단 돌파 여기 안 밀리는 게 중요합니다. 셀티론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28만은 이제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단기간에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 깨면 더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깬다 빨리 할 자신 있는 사람은 여기서 절반 던지고 여기서 들어가세요. 27만 5천원 인근. 여기에서 던지고 여기서 적당히 반등 넣으면 다시 들어가세요. 그럼 챙기는 겁니다. 두 번 먹는 거예요. 두 번. 그렇게 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직장인이고 아유 그렇게 할 줄 모른다면 그냥 들어가세요. 일단 어떻게까지 음봉이 이렇게 안 떨어지면 들어가세요. 큰 음봉 안 나오면 셀트리온 이제 양호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느 정도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고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네요. 양호.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것도 전일이 너무 강해요. 너무 좋은 모습입니다. 9.5% 상승. 오늘 쉬어갈 자리입니다. 완방이 넘어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외국인도 매도세 나와요. 이거 뭐 주식 좀 아는 사람 같으면 이거 단번에 올라간다고 베팅 안 할 겁니다. 그 전에 갖고 온 사람은 몰라도요. 부담스럽거든요. 여기까지 밀려도 아무도 물어할 사람 없어요. 93,000원.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진짜 관심 있어서 이거 곧 주고도 해야 되겠다. 내지는 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죠. 상영님도 가지고 계시고 몇 분 가지고 계신 걸로 아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모양 되게 좋은 걸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10만원 인근까지 97,000원 강하게 뛰어넘는가 여부. 그 단기 목표치는 102,000원입니다. 103,000원 여기. 자 뭘 전제조건 뭐다? 93,500원 여기 안 깨야 된다. 여기 120일 240일이네요 안 깨야 돼요. 안 깨고 비실비실하면서 옆으로 그냥 긴다?
구우시고 그 다음에 장대 양봉 이런 거또 뜨죠? 완전 돌아서는 겁니다. 이평선 정배율로 다 돌아서요.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아직까지 못 들어간 분이나 아직까지 못 팔았던 분이나 아니면 수익 나고 있는데 언제 팔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십시오.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원봉 크게 밀리면 끊어내고 절반 다시 돌았을 때 같이 따라 들어가고 그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야 말로만 씨 그 누가 못하냐?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어저께도 했어요 어저께도. 야 쌈바 왜 밀리냐? 아, 좀 세게 가지. 아직까지 별 문제 없습니다. 아, 좀 세게 가면 좋은데 참 애미기네. 이번에는 본인들은 알아서 하시고 저는 팔아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짧게 짧게 하고 싶은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여기 밑에 20일도 다 바치는 입장에서 5일선도 안 깼고 여기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빠져도 그냥 출렁하면서 올라올 겁니다. 그럼 괜히 팔았다가 잘못 챙겨 넣으면 전업 말고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업은 계속 쳐다볼 수 있으니까 모르지만 타이밍 놓치면 괜히 물량 틀립니다. 그냥 들고 갈 겁니다.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무조건 올라간다. 아 무조건 이런 말씀은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올라갈 확률 상당히 높아요. 삼성 SDI 이익 실현 얼마에 사셨는데요? 설명 들었긴 들었죠. 차익 실현 절반 하세요. 절반 right now 여기서 했었어야 돼. 여기서 설명 아마 그런 식으로 들었을 건데. 그리고 여기 깨면 다 던지세요. 여기 깨면 더 올라간 건 내 까이다 생각하고 다 던지세요. 그냥 잘 대응 못한다 본인이 초보다 싶으면 여기 깨는 순간 다 던지세요. 24만원 잘 적어 놓으세요. 선을 끊어 놓으세요. 이렇게 이게 딱 꺼놓고 딱 쳐다보세요.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딴짓 하지 마세요. 직장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선 딱 꺼놓고 여기 깨지면 다 던지세요. 본인이 초보다 생각하면 원래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장대 한 봉 떨어지면 아까 지우 선수 봤죠? 던집니다. 절반 여기서 다시 사요. 사는 자리에요. 내 봉을 왜 팔아라는데 여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절반 팔아야 돼요. 여기 밑에 훅 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왔다 갔다 해도 뭐 비슷한 정도일 겁니다. 본인이 분봉 매매 끝내주기 못하면 지금 끊는 거나 조금 위에 끊는 거나 똑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4만 개는 무조건 던지세요. 챙기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 22만 6천 원 오면 다시 실어 넣으세요. 아 이거 좀 봐야 되겠네. 아침에 체크하고 싶은 분들 좀 계시겠네. 그죠? 아무래지 이거 아무래지 같으면 화장품 아닙니까? 그죠? 요새 한영 아 발음 어렵다 풀려가지고 조금 괜찮을 수도 있다는데 이거 들고 계십니까? 어떤 겁니까? 산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아요. 밑으로 바닥을 벅벅벅 끼고 있잖아. 최고 안 좋은 겁니다. 최고 안 좋은 거 정상적인 거 중에 최고 안 좋은 거예요. 가지고 계신다 안 가지고 계신다 빨리빨리 남겨보세요. 바쁩니다. 아침에 야 네이버는 이거 선생님 지금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벌써 팔고 나왔어요. 선생님 완식 선생님 이거 못 보고 있잖아 지금 수업 들어가가지고 던져야 되는데 아, 일단 저는 빼겠습니다. 저희는 벌써 던졌어요. LG화학 삼바 그 다음에 현대차 이 현대차를 바꿉니다. 현대차 잘 가고 있어요. 현대차 굿. 24만원 12만 4천원부터 벌써 사라 그랬어. 자 지영님 플러스 맞죠? 걱정 하나도 안 됐죠? 플러스에요 플러스. 현대차 우리 전부 플러스에요. 전부 아직 안 가지고 있다. 사지를 마세요. 왜 잘못된 줄 알아요? 절대로 놓읍니다. 절대로 놓으면 하락 추세인데 뭐 때문에 합니까? 못 가요. 가봤자 왔다 갔다 여기 다 전부 저항입니다. 뭐가 저항이다? 여기 전부 저항이라고. 여기 왜 이런 거 합니까? 전부 저항이라니까요. 가만 밀리고 가만 밀리고 우하향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재수 저항 올라가봤자 그거는 재수고요. 말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언제 한다? 이건 별로 뭐 추세가 안 좋긴 한데 그럼 셀트리온 제약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셀트리온 제약 어떻냐고 이야기했잖아요. 셀트리온 제약으로 따지면 이런 데서 해야 된다고. 이런 데서 오른쪽 올라가는 데서 해야 돼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저항이 없어요. 매물 데가 없어, 여기. 그러니까 잘 올라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조건 우상향. 닥터K의 팬이라고 하셨으니까. 닥터K의 팬이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세계 중에서는 가장 강한, 셀트리온 삼행지 중에 강한 상승세고, 괜찮아요. 자, 지금 저항권에서 밀리고 있는데, 여기 앞 저항권 8만원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 8만원권 있죠? 양호. 8만원권이 61선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들고 가시는 분은 61을 안 깨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돌파할수록 앞으로 더잘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 저항대 9만원, 여기가 저항대고요. 84,000원대 여기를 뛰어넘으면 9만원, 그 다음에 94,000원대가 저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양호합니다. 현재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고요. 눌림목을 가볍게 줘야 돼요. 가볍게 눌림목 주는데 이렇게 엄청 크게 빡빡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 바로 던져야 돼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런 거큰거 넣으면 던지세요. 제 말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틀린 말 아닐 겁니다. 이렇게 딱 동그라미 쳐가지고 주식하는 애들, 누가 주변에 주식 좀 한다고 생각하는 애들 있죠? 걔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닥터K라는 애가 지 나름대로 무료로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네 어쩌네 뭐 그러던데, 얘가 여기에는 무조건 던지라던데, 야, 그 던지면 되는 자리냐 물어보세요. 맞다는 답이 90% 이상 나올 겁니다. 나머지 10%는 못하는 애예요. 그 사람한테 주식 물어보지 마세요. 여기 던진 자리 아니네 이러면 그 사람한테 주식 물어보지 마세요. 앞으로 던진 자리 맞아요. 100% 맞아요. 100%. 100% 영어 연습 많이 해야 돼. 요새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현대차 50% 비중. 야, 좋아요. 일진도 갖고 있다. 아, 잔파도 거르고 있다. 오케이. 하나는 적당히 낮고, 하나는 잔파도 거르면서, 이거 장대 양봉이잖아. 그지? 여기 이평선 인근에서 잡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 강하게 가면 여기 붕 뚫었다 하면 진짜 간다. 이거 기가 내고 싹쓸이. 오늘도 오늘 아니네. 오늘은 살짝 쉬어갈 가능성도 있겠네. 여기 저항대 맞긴 맞거든. 아, LG화학이 빠지네. LG화학 비실비실하네 이거. 던질 정도 아닙니다. 들어갈 겁니다. 외국계 매수세 살짝 들어오고. 여기 60일이 강력한 지지권이에요. 여기 밑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생각 잘안 듭니다. 확률 되게 낮다 생각합니다. 여기를 지킬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35만 5천원 깨고 내려가면 비중 축소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야, 셀트리온 삼행지 또 마이너스로 바뀌네요. 이 바이오주가 왜 이렇게 춤을 춥니까? 야, 물론 밀릴 만한 자리에서 밀리는 건데. 자, 여기 올라간다 안 그랬어요? 야, 선물 천 계약대로 갑니다. 밑으로 빠져요. 여러분들 뭐라 했습니까? 밑으로 빠진댔습니다. 올라간다 안 그랬어요? 분명히 안 틀렸어요. 밑으로 빠진다 그랬어요. 왜? 천 계약 위로 올려 보내주면 외국 애들이 천 계약에 플러스 차익만큼 줘야 된다니까요. 얘들이 정신이 나갔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데 죽이고 간다니까. 죽이고. 야, 이천 계약이 길게 들어 가는 애들 몇개 있을 것 같아요? 10% 미만이에요. 긴 포지션 길게 상방으로 보고 들고 가는 애한테 별로 없다고요. 거기다 만기가 다음 주에요. 그럼 단타란 말입니다. 단타. 오늘 안에 끝내는 애들 많아요.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흔들어 버리면 다 털린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쑥 위로 보내고 싶으면 위로 들어 올리거든요. 왜 외국계가 마이너스 2천 계약 갖고 있다 갑자기 장 종료 비슷할 때 갑자기 확 들어 가지고 마칠 때 다 돼가면 플러스 3천 계약, 4천 계약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새끼도 조질라고 그런 겁니다. 이 새끼라면 될란가 모르겠다마는, 답답하니까 우리한테 피해 주니까 선물 산 개인들한테 이 새끼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여기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이게 진짜 냉정한 데거든. 야, 참 콜도 사잖아요. 콜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쳐졌다 갑니다. 그러면 아유, 장 흔들립니다. 자, 여기 안 뚫었으면 좋겠고, 터치 2300안 뚫었으면 좋 2304안 뚫었 이거 터치 안 했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밀릴 것 같아요. 느낌에 마진으로 2300안 깼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또 살짝 살짝 들어준 줄 알아요? 희망감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겁니다. 야,
그래, 반등. 물탄 애들 분명히 있거든. 야, 여기 지지권이네. 야, 여기 전저점들 있잖아. 야, 보이냐? 전저점 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도 전저점 라인이고, 여기도 전저점 라인이네. 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 와서 좀더 실어버리거나, 여기서 반등 한번 나오면 플러스권이다. 좀 실었잖아, 지금. 물. 그러면서, 물타기를 유도하면서 더 늘었잖아, 지금. 보이십니까? 선물 더 늘었어요. 아니, 심리를 제가 다 안다니까요. 제가 엄청 깨졌다니까요. 1000억대에서 지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살짝 줄다가. 1200에서 1000으로 줄다가 1250으로 또 늘었어요. 이 보십시오. 위로 속된 편 쓸게. 대가리 쳐들었어요. 그럼 대가리 때려뿝니다. 위에서. 죽으라고. 여기 올라가기보다 여기 튕겨서 밑으로, 여기 저점 깰 가능성 높아요. 여기 밑으로 쳐질 가능성 없습니다. 그거 다 맞추면 나중에, 이야. 그 자식 닥터케이 좀 하네.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엄청난 팁을 드린 거예요. 돈 몇천만 원, 여러분들이 몇천만 원 깨지가면서 배워도 못 배울 걸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겁니다. 저는 공을 몇개 붙여야 될 만큼 엄청난 돈 잃었어요. 선물 옵션에서. 자, 잘했어요. 64분. 체크 한번 해봅시다. 7번 눌러보십시오.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저하고 아이디 익혀나가 손해될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별로 안 친하고 싶으면 안 눌러도 상관없어요. 친하다 뭐 이야기하니까 괜히 또 이상한 자존심 상할까봐 안 누르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말이 그렇단 거예요. 탑 클래스 좋아. 좋아. 탑 클래스. 우리는 탑밖에 없어요. 탑건, 탑 클래스로 바꾼대 이제.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자. 다음에 누구 하나 투더 탑 이러면 되겠네. 야. 내가 특별히 물려줘야 되겠다. 선수급한테. 자. 오셨던 분들 알아서 1이라도 하나씩 눌러주면 좋습니다. 7 누르는 분들 얼굴 자주 뵙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동시 접속수가 점점 늘어나네요. 지금 65는 제가 본 거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정혜님 나중에 10시 반쯤 돼가지고 카톡 챗방 입장하세요.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놨습니까? 알아놨다. 1번 눌러보세요. 정혜님 어저께 늦게까지 장사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아침에 또 일찍 들어오셨네요.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죠. 여기만 안 깨잖아요. 2300 정도 안 깨잖아. 2293 가면 세게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에서 막 힘들게 만들어 놨거든. 지금 흔들흔들흔들흔들 하면서 여기가 흔들흔들흔들 하면서 힘들게 만들어 놨고,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자꾸 외국인들이 상방 포지션 들어온 거 보니까 만기일 근처까지는 일단 위쪽으로 좀 보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 보여요. 그거 제가 생각을 깊게 지금 안 해본 거거든요. 생각을 깊게 안 해본 건데 외국계들이 지금 상방으로 잡혀요. 이게 좀 드문 거거든요. 현물도 사면서 지금 상방으로 잡아놨다는 거는 왜 상방으로 잡아놨을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일 다음 주까지 아닙니까? 그때까지 팍 들어올리고 여기 저점 부위에서 흔들흔들 할 가능성 좀 있어 보인다에 일단 조그만 가능성을 한번 걸어볼게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좀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선물 개인 선물 더 늘어납니다. 콜도 더 늘어나고 있어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가다가 서죠. 밑으로 처집니다. 자, 우리 종목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야, 현대건설 여기서 사면 좀 물린다 그랬습니다. 밀렸어요. 근데 던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기 지지대고 하면 적당히 되고 현대차 갑니다. It's my turn 이랬습니다. 이제 내 차례라고요. 돌파했습니다. 밑으로 빠진다고 왜 사냐고? 뽕이다. 씨. 올라가잖아요. 올라갑니다. 중장기로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같은 거안 사면 어떡하냐고. 제가 저점 매수해가 성공이에요. 성공. 저점 매수 성공. 완전한 성공. 삼성전자 7% 8% 먹는 사람이 쉽습니까? 그것도 한 보름 만에. 보름도 안 됐지. 보름 됐나? 그 앞에서 또 먹었는데. 안전하게 가면서 오늘 현대차 더갈 가능성 많아요. 왜? 딴거 붙들어 놓고 현대차 보낸다고요. 딴거 이렇게 붙들어 놓고 딴거 붙들어 놓고 현대차 보낸다고요. It's my turn이라 했습니다. 내 차례라고. 진짜.
아, 상하님 일진 가지고 있죠? 아니, 왜 모르세요, 정혜님? 옆에 젊은 사람한테 보여주세요, 매일. 그래가 좀 해달라 하세요. 어쩔 수 없겠네. 몰라서 못한다면 그거 안 돼요. 아주 쉽게 알려드렸습니다. 매일을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면서 옆에 젊은 사람한테. 야, 이렇게 좀 해도, 이렇게 해주세요. 자동차 갑니다. 현대차. 뭐3% 4%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왜못 갔거든? 얘가 너무 못 갔어. 정확하지 않습니까? 업종 분석이. 아, 희열을 느낍니다. 이럴 때마다. 자, 프로그램 매매 현황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80억 규모, 코스피. 자, 코스닥도 마이너스 150억 규모. 야, 코스닥이 좀안 좋네요. 베이시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콘텐코가 아니고 백그데이션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대체적으로 매물 나옵니다. 그죠? 자, 전체 프로그램 매수 상위 한번 볼게요. 삼성중공업 셀트리온 매수 상위에 있는데 빠지고 현대차가 있어요. 굿. 현대차 있습니다. 우리는 LG화학도 있고. 삼성전자, 제넥신, 한미약품, 바이오메드. 우리 보는 거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 순매도 하이닉스 있어요. 포스코 있어요. 안 좋아요. LG전자 안 좋아요. 신라젠 밀릴 때 됐고, 사마콘덴서도 뭐 박스권 비슷하니 가지 마라 그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네. SDI도 있고. SDI 아까 제가 끊으라 그랬던가요? 끊으라 그랬을 겁니다. 저 말하는 거 크게 안 들릴 겁니다. 크게 틀렸으면 지금 1년 6개월 이상을 이 자리에 못 있었을 겁니다. 부끄러워서. 말하는 거가 다 틀리는데 제가 전부 다 녹화가 다 올리거든요. 여러분 보셨죠? 전부 다 올려요. 전부. 그런데 여러분 사 이런데 맨날 틀리고. 아, 죄송합니다. 또 틀렸네요. 한두 번, 두 번까지는 연속으로 틀리면 괜찮겠죠. 거기에다가 세 번째 막 10%짜리 사자마자 박살나고 이래봐라. 쌍욕이 나오고 상대편에서 야이 새끼야 그만해라 하면서 안 나오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그냥 무시하고 할 정도면 너무 철면피인데 그렇지 못해요. 확률 제법 높게 맞고 있어요. 아, 현대차. 이제 시작하는 건데. 자, 개인이 제발 선물 던져서 풋도 뭐 콜도 좀 던져서 여기를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2307. 그래서 위로 좀 빨리 안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장이 편안하게 가지. 밑으로 세게 깨지면 상당히 문제 생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좀 고민하는 거 아닌가. 선물을 조지긴 조져야 되는데, 조지긴 조져야 되는데, 쉽게 크게 선물을 못 조지는 게 아니라, 크게 안 흔든다 그랬어요. 왜? 자기들도 사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외국인 제법 샀어요. 얼마입니까? 뭐, 눈치 대충 봐도 한 2조 원 넘게 샀겠네. 대충 봐도. 근데 흔들흔들 해버리면, 이 밑으로 이렇게 세게 깨버리면, 여기 밑으로 쳐져버리면, 야, 뭐야. 저항받는가 보다. 주식 좀할줄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러면 밑으로 우두두두둑 물량 같이 넣으면 컨트롤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밑으로 못 조지는 이유. 안 그래서 벌써 조지도 벌써 조졌습니다. 이거. 일단 그렇게 판단해 볼게요. 지금 드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매도세였죠? 이거 벌써 죽어도 벌써 밑으로 빠졌어요. 아, 일지 머트리얼 상하님 가지고 계시죠? 세부적으로 한번 보죠. 보죠, 그러면. 플러스네? 야. 쉽게 던질 안 그랬습니다, 분명히. 상하님은 단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 있죠? 59,600원 정도에서, 59,600원 그래. 59,600원에서, 음봉 같은 거 보이고, 막, 윗골이 막 이상하게 시계 달리죠? 절반 던져야 됩니다. 절반 내진 다 던져버리세요. 더 가는 거내거 아닙니다. 아니면, 정 아쉬움 있으면, 여기, 57,000원 정도 깨면, 절반, 나머지 중에서도 조금 남겨놓고 또 던지세요. 위로 올라갔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깨지면 절반 던지고, 더 밑으로 빠진 것 같아도 다 던져버리세요. 짧게 짧게 대응이 되면 더 알아서 하시고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거 분봉 매매를 잘할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제법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뭐 많이 토해요.
토하지 말고 적당히 먹은 거 챙겨가세요. 토하지 말고, 토하면 손더안 나갑니다. 자꾸 챙기란 이유가 토하면 손이 잘안 나가요. 야, 셀프 삼형제 진짜 스펙타클하네. 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저항권이에요. 여기 저항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여기 다 저항권이에요. 세개 다. 쌈바하는 건데 왜? 5% 올랐거든요. 어저께 0.3인가 빠졌어요. 별로 빠지진 않았어요. 5% 오르고 두개 합해도 0.6이니까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양호한 거예요. 아직까지. 분봉 매매로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그렇지만 이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처할 사람 하시고, 알아서 하시고, 저는 안 끊을랍니다. 저는 승부만 볼랍니다. 밑에 이렇게 다 받쳐놓은 판국에 밑에 쳐져도 우리가 모르게 잽싸게 우리가 손목 쓰 이거 보십시오. 밑으로 깰것 같으면 들어 올리질 않는데, 깨고 밑으로 깰것 같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잽싸게 들어 올리고 갭 상승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시 밀려서 그렇지만, 시장이 흔들흔들 하니까 그래요. 이건 개별적인 악재라기보다. 하추님, 오래간만이네요. 승부 볼랍니다. 손실보다 수익 날 확률 훨씬 높다 생각합니다. 삼성 바이오 로직스. 제 이야기 듣는 분들은 본인 판단입니다. 저한테 책임 돌리시면 안 돼요. 전 책임 못 집니다. 자, 전체 한번 점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중에 현대차 양호하고요. 현대건설 양호하고, LG화학이 조금 비실비실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밑에서 챙겨왔으니까 양호에 가깝습니다. 필룩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그만 해요. 양호입니다. 16,700원 안 깨면 액션 취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시장은 개인 선물 매수세 빨리 줄어들어야 됩니다.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손바뀜 빨리 놔야 돼요. 개인이 던지고 외국인이 플러스 놔야 돼. 이게 잘못 올라가고 자꾸 비실비실하잖아요. 그죠? 야, 밑으로 쳐지면 곤란한데, 진짜로. 만약에 쳐지면 2,304까지 열렸다. 콜또 늘어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 외국인이, 그래서 살짝 들어오긴 한데, 이게 선물 매수세가 너무 개인이 많아요. 일단 별로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거 체크하시고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는 저항권에서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 저항을 너무 세게 받으면 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당하니 저항받는 것이 좋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걱정을 안 하고 있다. 밑에 탄탄하게 다 받치고 있으니까. 아직도 플러스권이고 5% 정도 이상 올란 상황에서 적당히 가는 거 무리 없는 조정이고, 왜 들고 왔느냐, 다음 턴으로 받아주면 올라간다. 그거 놓치기 싫어서 들고 갑니다. 자, 현대차 무리 없다 들고 갑니다. 여기 위까지 들고 갑니다. 이제 시작하는데 던지는 사람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약간 밀릴 수 있어도 들고 갑니다. 더 위로 들고 갑니다. 13만 4천원 이상까지 들고 갑니다. 아까 던진 분 이따 했던 것 같은데, 절반 매도 재용님이 절반 매도했습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핀잔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돌아섰는데 홀딩을 잘해야 돼. 홀딩을. 그거 아니다. 앞에 말이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깨지면 뭐할수 있겠습니다만, 절반 던지고 여기 사놓고 하면 할수 있겠습니다만,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안 하겠습니다. 중장기로 들고 가겠습니다. 큰 틀로 추세 매매하겠습니다. 13만 5천원 위로 가면 알아서 던지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현대건설도 방북에서 좋은 소식이 만약에 있거나 하면 탁 한번 또 테마 돌아올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예상대로 눌려주고 있으니까 여기권 오면 딴거 팔고 교체 매매로 들어갈 타이밍 나오면 들어갈 겁니다. SDI 매도, 절반 매도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기억도 못해요. 얼추 기억해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절반 매도했다고요? 잘할 수 있으면 절반 매수 다시. 절반 다시 매수. 여기까지 가면 팔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적당히 가가 음봉 떨어지려면 팔고, 잘할 수 있으면 하세요. 여기 떨어지면 샀던 것까지, 여기 24만원 깨지면 전부 다 팔아 그랬어요. 분봉 매매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할수 있겠으면, 못하겠으면 패스. 못하겠으면 패스고, 여기 밀리면 다 던지세요. 토해냅니다. 할수 있으면 사서, 여기 올라가면, 아니면 여기 정도 적당히 올라가면,
근데 얼마 먹는 게 없긴 없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지금 방송 제목 같이 들었잖아요. 아,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 지금 시장 흔들흔들 하고 있는 거 개인들이 지금 아, 선물 매수세가 많이 들어서 아, 그리고 여기 60일 인근에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와야 되는데 기관에 매수세가 없습니다. 아, 오늘 코 막히네. 자, 그래서 강한 상승세가 나와야만 세게 치고 갈수 있는데 그러려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 필요합니다.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자체 가시고 선물 개인이 사기보다는 외국인이 상승세로 싹 돌아서는지 여부, 콜옵션 좀 줄이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잘 여러분들 종목도 컨트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투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닥터K 무료로 방송 대한민국에서 최장 시간 최고의 퀄리티 가지고 있다고 저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동의가 되시면 지인들에게 SNS로 날리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카스 남겨주십시오. 몇번 남긴 분들이라도 또 날리십시오. 그죠? 별로 안 친한 패친들 또볼수 있잖아요. 자, 모든 방송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밑에 공부 내용 채팅 그러니까 녹화 방송요 댓글 남겨놓으시면 공부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채팅방 무료 채팅방도 초대하겠습니다. 퀄리티 있거든요. 비교를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타 채팅방 하고요. 자, 그리고 공식 후원하시고 싶으시면 채팅란 실시간 방송할 때 채팅란 옆에 달러 모습 달러 표시 있죠? 그 표시 누르시면 슈퍼챗 하시면서 닥터K 공식 후원할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찾아뵙죠. 내 니눈 딱 I'm 닥터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